자,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임학정 차장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임학정 차장입니다. 네, 자, 오늘 어떤 종목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? 네, 오늘 관심 종목은 그 CS인드입니다. 이 CS인드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 세계 풍력타워 시장 점유율 그 1위 업체입니다. 그리고 매출액 50%가 유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유럽 풍력시장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장을 대폭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을 탈피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았고 독일 같은 경우도 전력 부분의 재생에너지 비중 100% 달성을 기존의 2050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기면서 그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. 그리고 CS인드 같은 경우 포르투갈과 터키 법인 증설로 뭐 추가적인 수혜도 예상이 되는데 지난해 인수한 포르투갈 공장에서 해상풍력 타워 라인을 증설을 하고 있고 또한 터키 공장도 지난해 대규모 증설을 완료한 효과로 올해 유럽향 타워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.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린 산업 부양안에 대한 통과를 지속해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장이 된다면 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그 CS인드의 성장 가시성이 매우 높고 마지막으로 그 작년 3분기 코로나로 인해 가동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베트남 법인이 작년 4분기 가동률이 90% 수준으로 상승을 하였고 미국 법인도 올해 7월까지 캐파를 기존 대비 40% 이상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에 따른 실적 성장세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7만 5천 원, 손절가는 5만 9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또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전쟁 이후에 또 관련 수혜주로 부각됐었던 섹터인데요. 그 가운데 CS윈드, 최근에는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오늘 시장 분위기는 또 어떨지 오늘장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미 증시가 어제 그 높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그 공격적인 연준의 통화 정책 우려가 그 하락이 원인이었고 이 점은 우리나라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앨런 미 재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를 언급한 점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따라서 이제 기술주나 IT주의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제 상대적으로 강했던 자동차 섹터 아니면 리오프닝 여행주 관련 그 섹터를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오늘장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시장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